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3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두 달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. 오늘 또 미국에서는 유니언 퍼시픽의 실적 발표가 되기가 되어 있고 트래블러스 컴퍼니도 실적을 발표하니까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자동차 생활 플랫폼인 오토엔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. 앞서서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5,300원의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오늘 한국에서는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동시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첫 사장단 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. 사업군별 이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. 관련해서 롯데그룹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 메타버스 지능법 토론회가 함께 진행이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1년 전 대비해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9.6% 상승한 바 있습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